오늘 배 터지게 먹고 가야 돼. 내일. 아 힘들어. 다음에 다시 오는 게 낫지 않나. 짠. 두 번째 날. 박물관 못 갈 것 같아요. 와우. 다 돌이다. 그 전에 밥을 먼저 먹으러 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먹어야 해. 가보자. 중국집 왔어요. 중국집. 아닌가? 맞아 중국집. 들어갑시다. 여러분 저기 입 옆에 뭐가 나가지고 음이가 이렇게 가까이 찍지 말아줄래? 알았어. 뭐가 나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자금성. 졸려? 가짬뽕? 한국 사람도 많고 다른 나라 사람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짬뽕은 작은 거 하나랑 짬뽕 세 개 주세요. 조심해요. 짬뽕 세 개요.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진 않아. 야, 뭔 소리야. 피곤하지. 짜란. 얘들아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이제 이 한국식 중국당 한국식 중국당이래. 한국식 중국 식당에는 뭐다 짜장면까진 가능인데 탕수육이랑 짬뽕은 불가능. 오늘 배 터지게 먹고 가야 돼. 저희가 조만간 이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한국식 식당에는 더 이상 못 올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짬뽕을 즐기러 왔습니다. 많이 많이 먹어? 짜장면보다 짬뽕이 맛있어. 그치 맛있지? 먹지마. 그럼 간사하게 먹는다? 지금 밥 먹고 나왔는데요. 시간이 3시 30분인데 그 저희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박물관이 5시 반에 닫아서 그냥 그만큼 구경할 바엔 내일. 아 힘들어. 다음에 다시 오는 게 낫지 않나. 스트레스. 왜냐면은 거기가 커가지고 보는데 몇 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보면은 그래 맞아. 그 쫓기면서 보긴 싫어. 그치? 아씨 짜장면 먹으러 토론토까지 오다니. 일단 오늘은 이제 집으로 다시 가자. 두 번째 날. 어제 못 가서 오늘 아침에 아침을 미리 집에서 먹고 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아니 나 오늘 되게 얇게 입고 나왔는데. 내가 말했잖아 눈 온다고. 너무 추워. 주유하는 중. 박물관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한 20분 정도 달려서 갔는데 음이 갑자기 고데기 안 끈 것 같다고 해서 다시 20분 달려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또 2시야. 오늘 잘하면 오늘도 박물관 못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이렇게 안 내려와? 화장실 잘 갔다 왔어? 응. 언니 몰래 카메라. 언니 몰래 카메라. 무슨 몰래 카메라인데? 내 몰래 카메라 아니야? 문을 잠그고 먼저 출발해. 그렇게 복수할까? 어, 가. 어이구. 이제 실망했다. 나도 실망했다. 뭐? 고데기 켜져 있었어, 꺼져 있었어? 꺼져 있었어.
있어요. 이미 지쳤어. 우리 이미 지쳤어. 너무 힘들어. 여기 이렇게 한국어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지도. 와, 4층까지 있어? 여기 박물관인데 사람들 다 먹을 것도 먹고 다니고 사진도 찍고. 여기는 인도 쪽인가 봐요. 어허. 근데 어디까지가 인도 쪽인지 알 수 없어. 그래? 안으로 쭉쭉 들어가서 쭉 한번 돌아보자. 와우. 여기 중국 거네. 차이니에 써 있네. 여기 불교. 아, 불교다. 불교래. 어. 약간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만져가지고 슉 거으로 들어가는 거 알지? 어, 알지? 너 미라 되고. 아니야. 아, 미라 아니야? 그런 버전 아니야? 저 뒤에 벽화 봐. 와, 벽화 엄청 크다. 그러게. 벽화 봐봐, 엄청 커. 와, 엄청 오래된 거네. 야, 이제 시작이야. 뭘 앉아. 빨리 움직여. 우리 시간 없어서 빨리 가야 돼. 다 보려면 우리는 앉을 시간이 없다. 그 이렇게 밖에서까지 한국만 찾는 뼛속까지 애국인들. 일찍 어미를 여혔대. 어. 일찍 어미를 여혀 자신있게 읽네. 쟤 주시랑 티안이 여지로 보수. 아이고 대단하다. Inventors humble to give the Korean people their own destiny writing system. 책 찍어내는 시스템인가 보다, 그지? 와, 여기 보면 이렇게 비녀나 가위, 뭐 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머리에 꽂는 거. 19세기를 대표하는 코리안 헬멧이래. 코리안 헬멧? 하이랭킹. 어, 하이랭킹이 쓰는, 맞네. 하이랭킹이 쓰는 거지. 이 사람들은 쪼라이, 로우랭킹. 어, 이거는 이제 랭킹 없는 분들이 쓴 거. 아, 설명 잘 써있네, 그지? 그걸 담은 건가 봐. 아, 저기에다가 이런 걸 담은 건가 봐. 이 고개들은 우리처럼 MBTI로 조기약 해가지고 별자리 같은 걸로 하잖아. 아, 그래? 별자리를 많이 보는구나. 어허, 오케이. 나 무슨 자리야? 내 양자리? 아니? 몰라, 기억 안 나. 난 내 것만 기억나. 난 양자리. 아, 지금 손 띄워. 소자리래. 소자리. 하? 소자리. 크크크크크. 저 앞에 엄청 큰 공룡 뼈가 있어. 얘 누구 뼈야? 아닐 것 같은데? 와우. 근데 여기가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야? 그치? 브라키오사우루스. 어, 머리가 겁나 작네?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니라. 야, 난 머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저렇게 작아? 어, 이런 공룡뼈래요. 처음 들어봤어. 와,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아까 그 상어가 이렇게 생긴 상어래요. 얼굴이. 허허. 물고기 관심 없어요? 그럼 관심 있는 데로 가봐요. 보물 보석 같은 거가 있는 거야. 다 돌이다. 다이아몬드 빼고는 다 돌이다. 루비다, 루비. 사파이어, 사파이어. 몇 번째, 몇 번째? 사파이어 15, 16, 17, 18, 19, 22 루비고 사파이어가 얘네. 윤희가 이거 보고 김인이에요, 김. 장난? 김인이다. 장난이야. 와, 저렇게 생겼구나. 아, 진짜네. 저걸 저렇게 가공해야지 이렇게 예뻐지는 거구나. 여긴 다 다이아몬드네. 어, 동물들. 애니멀 존으로 들어간다. 커플 사우스.
좀 로제 닮았네. 약간 로제는 얘네가 사자보다 호랑이 아닌가? 얘 사자 진화해서 암컷 발이 비슷하다 느낌. 근데 얘한테는 펀치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쟤네는 다 가짜로 만든 거겠지. 그래서 뱀파이어가 맞아. 박쥐처럼 변하네. 어, 유은이 영어 잘 읽는다. 세 가지 영어에서 있어. 와우. 세 가지 종류인데? 종이라고? 세 가지 종이래. 아니, 핏 빨아먹는 박쥐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어허. 여기는 확실히 애들한테 인기가 없네. 애들이 아무도 없어. 여기 약간 귀족집이었나봐요. 조용히 하라고. 몇백 살 차이 나는구만. 그래 보이네. 자는 뭘 따라 먹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를 짰고. 와. 유니가 앉히는 피아노가 있네. 이거는 유럽의 옛날 기사들이 입던 갑옷. 한국이랑 완전 느낌 다른 것 같아요. 그지?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 우와, 어, 그러네. 그 시대 때, 시대별로. 오호. 자석 찾아줘. 자석 없는 것 같아요. 자석 없는 기념품 샵이 어딨어. 진짜 말도 안 돼. 자석 찾았는데 이딴 거밖에 없어. 이딴 거밖에 없다고. 이딴 거 냉장고에 붙일 수 없다고. 롬 그려진 걸. 그래, 엄마는 약간 그런 걸 원했는데 없어. 가야겠다. 아, 아쉽다. 오늘은 안에 딱 시킨 것만 들었네요. 양배추도 시켰었어? 어, 내가 레치스 몰래 시켰다. 잘했어. 어. 아우, 속 시원하게 잘 걸리네. 어이가 없네? 어때? 많이 이상해? 나쁘지 않아. 이게 식초버거보다 맛있다던데? 왜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어, 맞아. 좀 식어서. 좀 눅눅해. 난 빵만 먹었어. 기억나대. 나 칼피로 해.